네, 사장님. 아유, 주무시는데. 아니, 이제 지금 일어나 준비하려고 해. 그 차가, 네네. 그 우리 이재주, 그 돈, 저 유튜브에 올라온 차인데, 네네. 진짜 머리가 쥐나는 차예요. 아, 그래요? 그게 내가 관리할 때는 멀쩡했었던 차거든요. 차 출력도 좋고, 매연도 안 나오고. 네네. 근데 어떤 그쪽에 히스토리가 있어요. 저, 아. 다른 업체에서 이제, 네. 수리하게 됐단 말이에요. 거기서 하면서 이제 차가 엉망이 된 거야. TOC 클리닝 하고 해서 이제 꽉 막혀서 이제 출력도 안 나오고 그랬던 차거든요. 아, 그래요. 예.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100이 네네. 8장, 고스탈파 100이에. 고스트알파 100이 8장, 8장. 예. 그다음에 저 라파 플러스 1 이제 남아있는 재고 2개, 두 개. 그리고 유속증강이 탑포인트 3개. 탑포인트 3개. 예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연비가 점점 좋아진 거죠. 매연 자체도 이제 예. 확 줄어들어 버리고 거의 눈에 내연도 안 보일 줄고. 정도니까. 아, 그래요? 그전에는 그 흐름 자체가 뒤에 벽면에, 후면에 다 붙었었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제 많이 깔끔해졌고요. 이제 차 연비도 잘 나오고 오르막도 쭉쭉 쳐주니까, 그래요. 예. 이제 그 TOC 클리닝 한 차가 이제 또두 대가 더 들어와요. 아, 그래요. 거기서 하게 되면 예. 확실히 효과를 보실 거죠. 볼 겁니다, 볼 거. 예. 아무튼 그차 2.7 나오던 게 3.4 하면은 몇 프로 좋아진 거야? 가만히 있어 2.4 밑으로 나왔어요. 2.5 나올 때도 있고 봐. 막. 아, 그랬었어요? 그럼 엄청 좋아진 건데? 못해도 한40% 좋아진 거 아닌가? 이거는 새차 수준으로 나오고, 새차 수준. 아, 새차 수준이네, 이 정도 나오면은. 제주도에서 새차 수준. 하여튼 뭐 좋은 결과 계속 나오니까 괜찮네요, 사장님. 오늘 물건 도착하면 차들은 네네네. 그 장착을 추가 장착하실 거예요. 네네네네.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사진 올려 보내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네. 네, 들어가십시오.